궁금한 거.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속초에 있는 저와 대화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일부 세미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면 사실 설명은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참 영어 실력 형편없었어요. 예. 요즘은 뭐다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댕길 때 대학생들은 대충 영어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 그때는 영어 실력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때 워낙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개인이 승용차를 가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꿈이었어. 꿈에 그리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그때는 승용차를 자가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가용.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가용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미국 가면. 그게 정말 간절한 꿈이었어. 그래서 미국서요, 미국 가서 이제 차를 사러 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막, 이제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 차에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때 이제 우리 한국 의사들이 미국 가서 맨 처음 들어가면 이제 인턴이라는 걸 합니다. 인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인턴이 이제 의사로서는 제일 핫발이죠. 초년병, 신부름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턴은 월급도 작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 식으로 하면 인턴은 모닝을 사서 타고 다녀야 돼. 모닝 알죠? 근데 저는 모닝 사기 싫어. 그래서 저는 뭐를 샀냐고 하면 그레인저를 샀다고. 그만큼 제가 차 욕심이 많았어요. 자, 이제 그때 그 모닝 그레인저급이
쉐보레에서 나오는 몬테카를로라는 차였어요. 모양도 막 좋고, 예. 모닝은 뭐 모양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몬테카로 쉐비 몬테카로 그래서 타고 나가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차를 세워놓고 집안에서 바로 길가에 우리 집 앞에 딱 세우잖아요. 그 미국 그 주택지 길가는 조용해요. 이제 그 가로수가 팍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응접실 창문 밖으로 그게 막 정말 아름다운 애인을 쳐다보고 있는 기분. 요즘 사람들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진짜 그랬어요. 막 꿈 같아. 우리 차세민씨 그랬죠? 사장님. 그때 한국 가서 그 차 사면 나 막 그죠. 영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냐 하면, 기분 좋게 타고 가다가, 빵꾸가 난 거야. 빵꾸. 그래서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빵꾸가 나도 이걸 어떻게, 타이어를 교체할 줄을 모르는 거야. 뭐 사실 타이어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트렁크에 기어가 들어있고 뭐 이거 뭐라 이 틀에서 쫙쫙쫙 해서 조금 들어올려가지고 또 이거 다 도구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새 타이어를 끼고, 그럼 되는데, 그거는 우리 모른다고. 미국 사람들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빵꾸나 차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길 옆에 세워놨는데, 그래서, 허둥지둥,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참, 미국이란 나라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럼 꼭 누가 도와준다고요. 참, 참 좋은 나라였어. 요즘 뭐, 요즘 어정어정 하고 있으면, 뭐, 이제 이상한 놈들 지나가다가 세워가지고 돈 뺏고 막 이제 그러는 사회가 됐어요. 이제 미국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빵꾸 났다는 말을 영어로 모르겠는 거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이 카 빵꾸. 빵꾸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랬더니 이제 못 알아듣거든. 그랬더니 차를 쏙 보더니 you have flat tire. 미국 사람은 빵꾸를 flat tire. flat라는 말은 납작해졌다. 그 타이어가 납작해졌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그런 말을 알 수가 있나? flat tire. What? 나는 flat tire란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친절하게 이리 와보라고 그 트렁크 열어가지고 다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타야, 사타야 꺼내가지고 다 가르쳐 주더라고. 이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30분 걸려요. 예. 그렇게 해주고, 이제 다 됐다고. 와, 얼마나 고마워. 지금 생각해도 유전자 켜져.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 감사. 그러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다는 말도 잘 못하겠어. Thank you. 하고, it's okay. 그러고 이제 다 차 타고 갔어. 요즘 같으면, 서로, 전화번호도 받고, 뭐, 선물도 보내고, 뭐, 그럴 때, 그때는 막 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더 하다가, 오케이 하고 헤어졌어. 제가 그 뉴스타트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만 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 그 사람이, 내가 느꼈던 감사. 몇 년이 지나가도, 지금 벌써 그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1971년이야. 1970년에 미국에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차 사서 이제 자, 1970년 어느 날, 그 톨리도 오하이오라는 곳이 그 어느 고속도로 변에서 기억이 생생해.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베푼 그 사랑은 아직도 내 유전자를 어떻게 내 유전자를 켠다. 이게 영적 에너지의 위대성이야. 사랑의 위대함이야. 그리고 내가 그 큰 감사를 느꼈다는 것. 이게 내 유전자를 또 켠다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사람은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부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영적 에너지 없으면 그런 와, 그분의 사랑, 와, 감사 이런 게 없으면 서서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늙어가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 정혜영님이 이 질문을 하니까 또 유전자 켜지네. 그때 생각이 나면서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내 타이어를 갈아준 그 사랑에도 이렇게 그렇죠 나를 생기가 넘치게 하거늘.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영적 힘이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은 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 2000년 전에 오늘의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이 나한테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과 그것은 예루살렘과 이 대한민국의 공간, 거리,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는 과학적으로는 지금 증명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다라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그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도는 무엇의 문제예요? 에너지의 문제지. 에너지가 세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세가 빛의 속도를 이제 가지고 걱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빛의 속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빠른 것은 빛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빛이 아무리 빨라봐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속도도 아니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1월 1일 되면, 동해안에, 특히 속초에, 사람들이 막 몰려요. 왜? 1월 1일이 아니고 12월 31일. 1월 1일 새벽에 해돋이 보려고. 그래서 이제 해 뜨기 전에 저도 한 몇 번 갔어요. 우리 최지원 씨는 안 보이네. 아파요. 최지원 씨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 자. 근데 우리가 와 해 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실제로 했던 건 언제 떴게? 8분 20초 전에 떴어요. 해 위치는 8분 20초 전에 벌써 수평선에 나타났는데, 그 수평선에 나타날 실제 시점, 실제 시간과 우리의 보는 시간은 8분 20초 차이가 나요. 사실 8분 20초 전에 벌써 떴는데, 우리는 8분 20초 지나서야, 와, 떴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가 나타나지.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천국,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는 곳은 그런 시차 없어. 모든 것이 동시야. 그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잖아요.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다고 한다고. 물리적 전기 에너지의 강도는 가까울 때는 세지만은 뭐예요? 그 열 에너지다. 뜨거운 것을 가까이 되면 뜨겁지만 점점 어떻게 해? 거리를 두면 별로 안 뜨겁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꼭 같은 열이라도 공간이 얼마나 멀어졌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죠. 그러나 영적에서는 그런 게 없어. 어떻게 그런 게 없을 수 있느냐. 이제 최근에 물리학계에서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양자물리학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발전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자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를 설명하는 물리학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해는 벌써 떴지만은 그 태양이 비춰주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 그 지구를 뭐예요? 일곱 바퀴 반을 도는 속도에 상당히 빠르죠. 그러나 영적 에너지 비교하면 영적 에너지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뭐예요? 동시야.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은 반대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 미세 입자죠. 전자, 광자,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리가 10만 광년 떨어져도 그 거리 같은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공간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무한 안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면 무신론이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또 이런 거 시간 팽창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팽창 영어로는 time dilation. Dilation은 팽창이란 말이야. 시간이 팽창될 수 있다.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체험을 해봤어요. 자, 시간 팽창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아파트 25층에서 뛰었다. 그러면 사람이 땅에까지 떨어지는 시간은 길어봐야 3초야. 끝났어. 1초, 하나, 둘, 쿵. 이게 3초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자로서 관찰할 때는 쿵 하면 끝나요. 3초밖에 안 걸려요. 그 3초 동안에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3초가 본인에게는 1시간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타임, 시간 팽창. 그 저는 어떻게 경험을 해봤냐면, 야, 제가 그 양자물리학에서 시간 팽창이라는 것을 읽어보다, 야, 제가 이제 그 우리 막내 아들 데리고 스키를 타러 갔어요. 또 제가 스키 아주 잘 타는 것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나는 스키 잘 탄다는 인상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게 이생의 자랑이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 거짓말쟁이야. 로마서 3장 보세요. 우리의 목구멍은 우리의 입은 거짓말밖에 나오는 게 없다. 모든 것을 꾸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요. 그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스키를 타러 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와, 박사님 스키도 잘 타르구나. 그렇게. 근데 그러나 진상은 얘기 안 해.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죄를 무슨 뭐 남 욕한 거, 남 미워한 거, 뭐 거짓말한 거 하나의 행동에다가 국한시키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죄라는 것은 뭐예요? 나 상태야. 내가 태어난 본성, 태어난 상태. 본성. 그래서 이런 거를 죄성, 죄적 본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 본성대로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키도 뭐 잘 못하면서, 이제, 스키 타러 갔죠. 탁! 그리고, 스키 별로 잘 못한다는 말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죄적 본성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죄적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이 조건적 하나님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유전받은 그 우리의 잘못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법이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 자기가 인간을, 그럼 반어법 기억하세요. 성경은, 반어법이, 성경을 보면 반어법이 쫙 깔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반어법을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반어법을 발견하지 못하면 완전히 성경은 하나님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면서요.
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시나요? 이래 이제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배웠지만, 배우는 순간에는 그럴듯 했는데, 성경을 열어보면 반어법 때문에 다 조건적이야. 그래서 왜 성경에는 반어법이 세벨이 있어요? 강조. 자, 강조, 좋아요. 그럼 강조라고만 대답하면 안 돼.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죠. 자기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방, 우리가 지은 죄도 다 누구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나 책임이야. 그래서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너희가 죄 지은 거는 뭐예요? 내 죄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박수! 그래서 이 반응법을 못 깨달으면 막 신학적으로 막 너무나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는 막 이 반응법이 있어야 별리거든. 그러니까 구약 폐기론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한번 구약 폐기론자. 구약은 이거는 완전히 뭐야, 신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책이다. 반어법 모르면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 보면 조건적이지, 뭐. 구약의 율법을 뭘로만 보면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명령으로만 보면 조건적이지. 철저히 철두철미 조건적. 그러나 그 명령이 명령이 아니라 뭐다? 조건적. 그 구약 성경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인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 죽인다를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당하니까 그것이 약속이고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제가 이 뉴 스타트를 하는 곳이 이렇게 이 한국산은 얇아요. 이렇게 되고 미국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산 꼭대기를 차 타고 갈수 없는 산이야. 그래가지고, 야, 여러분, 여기서 대청봉 감. 이러면 너무 가파르니까. 근데 미국 산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예요? 차 타고 싹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산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산도 대짜지. 그렇죠. 현재, 저희가 뉴 스타트 센터가 여기 있었고, 여기가 이제 시내고, 한 시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시간 반쯤 가면, 여기 이제 스키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 이제 퇴근하면 이제 스키 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꼬마가 스키트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지. 가서 이제 5시 출발해가지고 6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이제 스키를 한 4시간 타고 이제 거기서 11시 밤 11시 11시 반에 12시에 닫으니까 11시 반에 이제 출발해서 내려오다가 차로 차 그때 벤처야 차 타고 가다가 미끄러졌어. 여러분 블랙 아이스라는 말 알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블랙 아이스라는 말이 신문에 나더라고. 그 뭐냐면 물이 낮에 좀 따뜻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눈 얼음이 조금 녹는 듯 녹아서 물이 조금 깔렸는데 이제 밤이 되면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고개 살짝 물이 내려가던 데가 얼어버려요. 그럼 안 보여요. 그게 아스팔트인지 얼음인지 투명하니까. 이제 거기 탁 지나가다가 조금 불안전하게 지나가면 샥 미끄러져 버린다. 그러면 차가 확 돌아. 네. 와, 그게 블랙아이스야. 차가 팍 도는데 통제불능.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차를 통제할 수가 없어. 죽었구나. 이제 죽었고. 왜? 근데 이쪽 운전할 때 이쪽에는 눈이 그 눈 치우는 차가 콱 눈 막 해가지고 눈이 콱 눈 벽이야. 그리고 이쪽에는 절벽이야. 그래서 이쪽에 박히면 살고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뭐예요? 끝이. 잘 알죠? 그 지형 맨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 아들 데려. 죽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차가 어떻게 천천히 도는 거야. 밖에서 보면 뭐야, 돌겠지. 단 뭐 1초밖에 안 걸리겠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야 이제 죽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아, 옆에 내 아들도 같이 죽구나. 아, 집에 남겨져 있는 두 딸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겨를이 있어 없어? 없는데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쯤 되니까, 아, 여기는 진짜 깊은 절벽이지. 여기서 저 절벽들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데, 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가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구조가 돼도, 뭐, 무지무지한 부상을 입겠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애 엄마는, 자기는 이래 뉴스타트 하면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 있었어.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애를 셋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아, 그래도 구조가 돼서 살아서, 살아도 멀쩡할 리가 없는데,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겠지. 입원하면, 그애 엄마가 와서 한번 들여다봐 주기나 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 그러다가 내가 번쩍 정신이 다시 들었어.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핸들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죽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우리 딸들, 우리 아들은 나와 같이 죽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 하고, 그런데 하나님, 저 죽기 싫은데요. 저 죽기 싫습니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뉴 스타트. 이거, 가능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죽는다니, 죽어야 된다는 거,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죽어야 안 죽는다면, 예, 죽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무슨 수를 쓰든지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딱 끝나자, 쾅! 하는 거예요. 쾅! 우리 아들 바로 옆자리에 타고 자고 있다가 깼어. 아빠, 무슨 소리야? 둘 다 살았어. 와,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보니까 우리 아들 안전 그쪽으로는 이 쪽으로는 뭐야 눈병인데 차가 눈 차가 한 반쯤은 뭐야 이게 오른쪽 반이 눈 안에 꽉 박혀버린 거야. 그 차도 멀쩡해. 그래서 야. 이러고, 어때? 지금 그게, 새벽 1시가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야, 이거,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죽고,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눈치 온 차야. 어느 사람이 내리더니, 운 좋구만. 그래서, 해가지고, 줄 매가지고, 멍! 해서 끌어내죠. 그래서 이제 차, 다시 타고, 시동 탁 크니까, 멍! 그래서 집에 왔어. 역시 내가 죽을 때가 안 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지금부터 뉴 스타트를 하고 있었었지만 내가
정말 이 일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게 1초밖에 안 되는 순간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한 그냥 평상시에 생각을 하면 한 20분 정도 걸릴 만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제가 했습니다. 경험해서. 그게 시간 팽창이에요. 시간 팽창 이론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주 세부적인 설명은 아직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는 벌써 8분 20분 20초 전에 떴는데 이제 떴다고 뭐와해 떴다고 참 가짜는 존재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초보적 과학적 그런 이론에 매달려 가지고 이 무한대를 거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제가 그때 그걸 깊이 깨달았어. 인간은 이거는 정말 하루살이 같지. 그래서 우리 너무 까불지 맙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차원이 있어, 차원. 우리가 사는 차원은 뭐예요? 3차원? 뭐, 시간까지 차원으로 넘으면 4차원일 뿐이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차원은 11차원, 12차원, 그래요.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물리학자들이 참 부러워요. 왜 물리학자? 우리는 뭐, 10차원, 11차원, 뭐, 얘기를 해도 감을 못 잡아요. 무슨 개소리 하는지 몰라. 우리에게는 개소리로밖에 안 들려. 그런데 그 물리학자들은요, 그걸 수학적으로 쫙 해서 여기가 10차원이야. 또쫙 여기가 11차원. 그게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도 못하면서. 뭐. 내 마음대로, 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물안 개구리야. 철저히 우물안 개구리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우린 조건적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그, 조건 없이 무한대의 사랑을 그 위대한 에너지를 그 무한대 위대한 에너지 쪽으로 가면 3차원, 4차원은 뭐예요? 이거는 유치원도 아니야. 그게 갇혀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내가 정말로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만, 그게 현대의학에 그 갇혀 있다니까. 빛의 속도 아래에 갇혀 있다니까. 왜 빛의 속도 이상으로 못 가는 의학에서는 영적 에너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빛의 속도가 마지막이다. 그 이상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의학이에요.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게 뭐 어디 가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야.
블랙홀이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막 무시무시한 에너지야. 그 에너지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인터스텔라, 그렇죠? 이제 아빠가 우주선 조종사야. 그래서 아빠는 이 우주 탐구를 탐구해 그냥. 그 이제 아빠가 30살일 때 이제 임무를 맡은 거야. 그래서 이제 타고 이제 조종해서 우주를 관찰하러 떠났는데 그때 이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던 딸은 4살인가 그랬어. 아빠 빨리 와. 아빠 내일 와. 근데 아차 실수해가지고 뭐예요? 블랙홀에 빨려들 뻔하면서 블랙홀 근처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빠한테는 하루밖에 안 걸렸어. 아빠한테는 하루밖에 안 걸렸어. 그래서 하루 만에 돌아온 거야. 딸은 82살이에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확실히 수리적으로 증명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물리학, 그 양자 물리학, 이게 참 멋있어요. 근데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간 관념이 아주 희박합니다, 성경. 현재와 미래가, 뭐, 과거가 다 뭐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착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간을,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쫙 순서대로 흘러가잖아. 그래서 종치면 식사하러 와야 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강의가 시작되고, 착착. 그런 거를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성경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다 이루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미래로서, 현재와 미래로서 존재하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로노스에 가두어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고 하면,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정혜영 씨는 과학자의 부인이 돼서 이런 과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너무나 잘 알려지고 저 있는 이론인데. 자, 우리가 빛은, 여기 질문에도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니까 마치 예수님은 빛의 성질과도 같아 한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빛.
빛을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포는 빛이라는 말이고 온은 입자라는 말이에요. 포톤. 그래서 이제 포톤 빛 입자 이런 얘기. 근데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입자일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입자가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은 천사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천사는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런 몸으로 우리가 될 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바로 천사와 동등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천사 얘기, 이렇게 옛날에 동유럽, 서유럽 이런 데서 천사 얘기가 많았잖아요. 우리는 천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녀라고 불렀어. 그래서 휙 하늘로 올라가 버리더라.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언제 가죠? 내일 모레인가? 네. 그 주정교국 가면 선녀탕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대충 해놓고, 그래서 선녀도 휙 가면 없었죠. 현대 뉴턴 물리학으로는 그거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상황의 변화는, 상태의 변화는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자, 이 빛 입자를 또는 전자를 여기서 쏘아요. 쏘고 여기 이제 구멍을 한 개 뚫어. 구멍. 그러면 빛 입자가 이 구멍을 통과해서 반대편 스크린에 도달하면 이렇게 빛 입자로서 점이 나타나.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빛 입자, 포톤, 광자라 그래요, 광자. 이 광자는, 뭐로서 행동을 했다? 존재했다? 입자로서 존재했다. 이 구멍을 통과할 때도 무엇으로 통과했다? 입자로서 통과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야. 그렇죠. 그건 뉴턴 물리학에서도 당연한 얘기. 그런데 이게 이제 구멍을 한 개 더 뚫으면 이게 이제 복잡했죠. 아시겠죠? 구멍을 한 개 더 뚫어. 그러면 분명히 입자라는 광자를 쏘았는데, 구멍 한 개 있을 때는 구멍을 통과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뭐예요? 입자예요. 그렇죠? 입자라는 건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근데 구멍 두 개 뚫어 놓으면 이놈의 입자가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입자가 여기서는
입자가 안 보여, 여기는. 그리고 여기 도달할 때 보면 뭐예요? 파동으로 에너지가 돼버려. 설명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차원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야. 보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와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내 인간적 이론과 이런 거로는 무슨 소리지 이거?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을 살고 죽었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다가 뭐냐, 그 당시에 이상구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950살 살고 있다는 것은, 그건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나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당시 6,000년 전에, 6,000년 전이 아니구나, 4,300년 전에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는 것은 그때의 차원을 나는 모르면서 지금 나를 가지고 그때를 웃기고 있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처박았다고, 쓰레기통에. 이런 거짓말 책 말이야. 근데 제가 뭐에 걸렸다? 공황장애. 무슨 공황? 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 악령이 지배해버리니까. 악령을 쫓아내야만 공황은 없어지고, 제정신이 돌아올 텐데. 그놈의 잡신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공황장애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불확실한 걸 어떻게 믿습니까? 제 성질은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나는 그것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일단 하나님이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물어볼 테니까 계신다면 대답하세요. 그리고 대답 없으면 안 계시는 줄 알겠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어디로 몰았어? 코나로 몰았어. 대답 안 할 수 밖에 할 수밖에 없다. 대답 안 하면, 대답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있으면 대답하세요. 난 지금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탁 열어봤더니 뭐라고? 노아가, 내가 노아가 950살을 살았더라는 글을, 그 구절을 처음 읽어본 때는 고3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 구절을 보고 성경이가 순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리고 성경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었어.
미국서 내가 의사 돈 잘 벌고 벤츠 타고 막 댕기다가 돈 잘 벌고 막 그 돈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돈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도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그럼 이거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라는 불안감을 잡신이 탁 넣어준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좋은 돈. 그 돈 주고 벤츠도 두 대씩이나 사고. 미국 사람들 다 살기를 원하는 그 집값 비싼 동네. 또 집 사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 그래서 암에 대한 공황장애. 그러니까 뭐 밥도 못 먹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있다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30분 드리겠습니다. 30분 안에. 왜? 지금 퇴근 시간이 너무 늦었죠. 지금 집에서는, 사랑하는 두 딸,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30분. 30분 지났어. 답이 없어.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럼 난 이 공황장애를, 너 이게 죽는 거야, 그럼? 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와, 아, 큰일 났구나. 하나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성경을 탁 폈어요.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 똑같은 거. 고3 때 봤던 거. 나로 하여금 성경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게 했던 그 성경절. 어린데, 내가 보는 순간, 이게 그 성경절인데. 그때 내가 성경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생각이 탁 들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놀라버린 거예요. 왜? 쓰레기통에 앉혀놓은 내가. 나는 그런 거짓말 보고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문 선생한테 완전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고3 때는 그 성경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게 한 이 상구라는 놈이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게 그 성경절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단정할 수 없잖아. 그때 정말 그랬는지 거짓말인 줄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내가 없어. 증거를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예. 극단적인 좌파 생각이 어떻게 돼버렸어? 중도파가 돼버린 거야.
앞으로 연구를 해보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전혀 100% 부정적이던 놈이 어떻게 됐어? 50% 긍정, 50% 부정이에요. 그 사실, 내 자신이 그 30분 안에 내가 그렇게 변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와, 이게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현상이 나한테 일어난 내 머릿속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공황장애는 어떻게 휙 날아서 왜? 생기가 팍 들어오면서 유전자가 확 켜져.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시간 팽창도 경험했고. 자, 정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입자가 뭐가 돼버린다고? 파동이 되니까 입자가 없어져 버려요. 입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입자는 뭐 덩어리라는 거예요? 에너지 덩어리.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타나는 그 형태가 파동이거든. 그래서, 그럼 소리에는 입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리니까. 근데 소리는 뭐로 존재해? 에너지니까 파동으로 존재해. 그래서 그거를 음파라고 근데 이 광자는 분명히 입자인데도 구멍 한개 있을 때는 입자로, 끝까지 입자로서 존재하고 있고, 구멍 두 개면 뭐예요? 구멍 두 개면 이 파동, 입자가 휙 파동으로 변해버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때, MC,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 입자예요. 질량, 무게를 가진 입자, 질량이 뭐로 달리면 빛의 속도, c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자승으로 달리면 뭐가 돼 버린다? 파동이 돼 버린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구 선수들은 야구공을 던져. 근데 요즘 뭐, 야구공 속도가, 준호, 속도가 빠르면 시속, 어떻게 돼? 야구, 피쳐. 뭐, 150km, 160km 돼요. 시속. 우리가 차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120km. 그렇죠. 아주 우선, 유현진, 뭐, 이런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 속도가 막 150km, 160km 나가.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하면, 이제 에너지가 힘이 좋을수록 속도는 어떻게?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 제일 센 하나님이 야구공을 쫙 던졌다면 뭐예요? 아무도 못 쳐. 왜못 쳐요?
에너지가 돼버리니까.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뭐예요? 야구공을 그렇게 던져서 야구공이 없어지고 야구공이 에너지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그 물리학자들이 내놓은 저건 다 물리학자들 다 인정하는 공식. 그 공식 자체가 결국 제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는 뭐예요? 빛의 속도 자승이란 말이에요. 빛의 속도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빛의 속도 자승, 자승, 무한한 에너지, 속도가 되면 그렇게 돼버린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광자가 구멍 한 개일 때는 입자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두 개일 때는 파동이 돼버린다는 거는 누군가가 저 입자 속도를 어떻게 무한대로 그 속도가 가해졌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공식대로 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되냐 이거야. 왜 이렇게. 왜 입자가 저렇게 돼버리냐. 여기 답이 여기 있는데도. 그렇죠? 답이 여기 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로 그 입자를 입자의 작용한 그 입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 에너지가 돼. 천사가 몸으로 있다가 사라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분이 됐어요? 그렇게 돼버렸어. 몸으로 나타났다가, 그렇죠? 갈릴리 해변가에 와서 제자를 만나고, 물고기도 좀 드시고, 구워서 드시고, 얘기하시다가, 어디 갔어? 없어. 그런 얘기, 옛날에 양자 물리학이 없었을 때는 웃기는 얘기죠. 뭐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 바보로 취급해? 그런 책이 성경이야. 그러나 양자 물리학이 이제 나오면서, 와, 그게 양자 물리학적 현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큰 죄는 뭐라 그래? 교만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야. 내가 암에 걸리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뭐만 작용하면 영적 에너지가 작용하고 그 가능성을 내가 열어두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면 낫게 돼요. 이따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바로 양자 물리학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성경 공부를 잘 해보면 모든 학문이 성경에 다 있어. 그렇죠? 의학은 물론이고 유전자 의학은 물론이고 물리학, 뭐 시간 팽창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얼마나 재밌어. 미치게 재밌는 거지. 아시죠? 자, 보세요. 자, 지금 과학자들 고민하는 게 뭐냐. 아니, 이 광자 입자들이 어떻게 구멍 한 개 있는 거하고, 뭐요? 두 개 있는 거를 구별할까? 이러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어떻게 계란이 병아리가 될까? 이거 불가능하다니까, 과학적으로는. 뭐가 있어야만 돼? 생기가 있어야만 되니까, 그거는 영적 에너지니까, 과학자들이 영적 에너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설명 못 해요. 저절로 된대, 저절로. 그러니까, 이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찰나 과학자들은 모든 것을 저절로, 우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우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진화한 것. 그래서, 그러면 이 입자가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알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구멍 한 개, 두 개가, 이제는 두 개구나. 아를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입자를 파동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만 가능해. 영적 에너지로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한번 어떻게 저렇게 구멍 두 개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알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면 다 알게 돼. 그래도 싫어, 과학자들.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관찰 장치를 이제 요 구멍을 탁 통과할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입자가 파동으로 변할까? 그래서 관찰하자. 해가지고 또 광자를 이렇게 또 쐈어. 구멍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게? 인간과학자들이 관찰하겠다고 탁, 기계를 탁 갖다 놓고 탁. 그러니까 파동으로 변해야 될 입자가 파동으로 안 변해. 이거요.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를 뭐예요? 자, 관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뭐예요? 의지죠. 인간의 의지지. 인간 의지야. 인간 의지를 아는 어떤 존재가 입자를 어떻게 파동으로 만들 수 있는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이런 현상을 그래서 파동한데 그 지금 인간들 지금 박살 뿌렸어. 이것이 또 왜 이렇게 되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이런 게 다 수수께끼일 뿐이야.
그 이것을 여러분 한번 이거는 한번 여러분 이 정도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현상이에요.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그럼 친구들, 어머, 네가 그런 걸다 알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을 지극히 존경할 겁니다. 이건 놀랄 만한 얘기예요. 이건 꼭 먹어도 돼요. 마술. 마귀들도 영적 에너지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있는 것도 어떻게?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자, 마귀 그거 해요, 안 해요? 전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마술쇼를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 세트를 탁 들고. 그래가지고 전선을 꽂아서 해가지고, 여기 막 TV에서 뭐요? 막 지금 방송이 나와. 마술사가 슉 하니까 TV가 온 데가 없어. 마술사가 공중에 날아댕겨. 이제 그런 것을 아주 그 유치한 뉴턴 물리학적 차원에서 저거 뭐 보이지 않는 줄이 달려 있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현재 그 공중부양이라는 현상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관찰자 효과. 그래서 이 관찰 기계를 어떻게 다 채워버리면 어떻게 또 파동으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그래서 아는 존재, 그거를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와 이거 정말 심각한데,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서 인간이 관찰하고 싶다면 어떻게? 관찰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입자야, 입자. 근데, 내가 하고, 너희가 관찰 안 하면 나는 뭐예요? 파동으로 만들어버리는데, 파동으로 만들어버리면 너희들은 관찰이 불가능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야,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아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린이 뼈를 먹는 거 나오죠, 그렇죠? 또는 식물이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그건 다 누구의 지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어느 기린이 뼈를 먹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기린 자신도 몰라. 자, 그런 뭔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우주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우주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smic. 여러분 이거 뭐 한번 ChatGPT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cosmic
intelligence. 또는 cosmic consciousness. 우주의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봐주면 돼요.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런 단어라도 안 만들어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주 지능.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무소부재하다, 하나님은. 그렇죠? 어디나 다 계신다. 는 말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정혜영씨는 질문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기 참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거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남편하고 만났을 때 남편이 과학자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남자들은 과학적인 머리를 가진 여자를 좋아해. 과학자들은 특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고대고대하고 있는 한 창녀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은 뭐예요? 누워서 떡 먹기죠.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야. 사랑의 능력이야.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이 알아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버리면 간단하게 다 끝나버려요. 자, 여러분들도 이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 안에서 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시간 많이 가져요. 전 재밌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반이 돼버려. 자, 기도하고 간답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식적 과학적 판단으로는, 분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고, 그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악령들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생기이며 그 생기가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마음속에 다짐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깊은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